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141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자, 141쪽 첫 번째 줄입니다. Coach Ken Carter takes over the head coaching job for the Richmond High School basketball team. takes over라는 거는 이제 뭐 떠맡다 이런 뜻이고요. head coaching job이라는 거는 수석 코치 직업입니다. 자, 코치 켄 카터는 리치먼드 고등학교 농구팀을 위한 수석 코치 직업을 떠맡게 됩니다. take over 떠맡다. The school is located in a poor neighborhood. 자, be located in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위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locate가 위치시키다는 뜻의 타동사인데요.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학교는, 즉 여기 말하는 학교라는 건 리치먼드 하이스쿨이죠. 자, 그 학교는 가난한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neighborhood라는 거는 동네, 지역이라는 뜻이죠. Many students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drop out, 중퇴를 합니다. drop out, 중퇴하다. And they end up living difficult lives죠. 자, 대이 생략되어 있죠. 그들이 결국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됩니다. 자, end up ing는 결국 어떠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team. 여기서 the team은 리치먼드 고등학교 농구팀이죠. 자, 그 농구팀은 has the losing record 패배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 완료 계속용법이죠. For several years, 여러 해 동안. 자, 리치먼드 고등학교 농구팀은 여러 해 동안 패배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And the team members, 그리고 그 팀 구성원들은 자,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blaming each other for losing, 패배 때문에 서로서로를 계속 비난해 옵니다. 자, 여기서 자, blame A for B라는 수거 알아둡시다. blame A for B는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Carter finds out that. 자, Carter는 대절리아를 발견합니다. Their problem. 그들의 문제는 자, is not how they play basketball. 자, not의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자,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그들이 농구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but that, 대절리아라는 것. They lack respect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존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Carter는 발견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죠. 여기 lack이라는 거는 뭐뭐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요. respect는 존경입니다. He comes up with an idea. 자,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Good afternoon,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your new basketball coach, Ken Carter. 자,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농구 코치인 Ken Carter입니다. Players ignore him. 선수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자, ignore 무시하다. And chat with each other. 채트는 채팅하다, 잡담하다는 뜻이죠. 서로 잡담을 합니다. Maybe, 아마도 I should speak louder. 내가 더 크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I am Ken Carter, your new basketball coach. 자,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농구 코치인 Ken Carter야. So, one of the players,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toss a ball, 공을 던집니다. 자, toss는 던지다. To another player, 또 다른 선수에게. Ignoring Coach Carter, 카터를 무시하면서. 자, Coach Carter를 무시하면서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선수에게 공을 던집니다. You, 자네. What's your name, sir? 자네 이름이 뭔가? 자, sir라는 거는 자네죠. Jason Lyle, 아, Jason Lyle이에요. Lyle이라는 거는 남자 이름이죠. But I'm not a sir. 하지만 저는 자네가 아닙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did Carter think the team's problem was? 그 팀의 문제가 뭐라고 Carter는 생각했는가?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The team's problem, 그 팀의 문제는 was that the players lack respect
for themselves. 자, 그 팀의 문제는 그 선수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존경이 부족했다라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카터가 말합니다. Starting today, 오늘부터 you are a sir. 당신은 자네입니다. A sir 하는 건 자네죠. You all are. 그 다음에 sirs가 생략되어 있죠. 자,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로 sir다. 여러분 모두 다 자네들이다. Sir is a term of respect. 자, term이라는 건 용어, 단어라는 뜻입니다. sir라는 것, 즉 자네라는 말은 존경의 용어야, 존경의 단어야. respect 존경이죠. All of you, 여러분 모두 다 will have my respect, 나의 존경을 갖게 될 거야. Until, 뭐뭐 할 때까지 you abuse it. abuse는 남용하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my respect죠. 여러분이 나의 존경을 남용하기까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존경을 갖게 될 거야. He gives out some pieces of paper. 자, he는 당연히 코치 카터입니다. give out은 제출하다는 뜻이죠. 코치 카터는 종이장 몇 장을 제출합니다. These are contracts. 이것들은 계약서들이야. 자, contract 계약서. If you sign and honor this. 자, sign 한다면,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이행한다면, 자, honor라는 거는 지키다, 이행하다. 여러분이 이 계약서에 sign을 하고 이행한다면, we will be successful. 우리는 성공적이 될 거야. success라는 거는 성공입니다. 형용사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죠. succeed는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자, succession 하면은 연속, 계승이란 뜻이죠. successive, 계승하는, 연속적인. succeed to는 연속하다, 계승하다는 뜻입니다. It says tha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계약서죠. state는 말하다, 명시하다는 뜻입니다. 자, 계약서는 대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ou will attend all of your classes.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업 전체를 참가할 것이다. And will maintain a 2.3 grade point average. 평균 편점 2.3을 여러분이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 계약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You will attend and you will maintain이죠. 병렬 구조인 거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합니다. grade point average라는 거는 평균 편점입니다. 자, 크루즈라는 선수가 말합니다. This is crazy. 자, 이거 미친 거야. 자, crazy 미친이죠. By the way, 그런데 why are you wearing a suit and tie? 자, 수트는 정장, 타이는 넥타이죠. 당신은 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죠? 자, 카터가 말합니다. What's your name, sir? 자네 이름이 뭔가?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Timo Cruise, sir. Timo Cruise입니다. 자, 카터가 말합니다. Well, 글쎄, Mr. Cruise, 크루즈군. When we treat ourselves with respect. 자, treat는 대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함을 가지고 대할 때, Cruise does not listen. 크루즈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Cruise start bouncing the ball. 크루즈는 공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bounce는 튀기다, 이런 말이죠. Alright, Mr. Cruise. 좋아, 크루즈군. Leave the gym right now. 지금 당장 체육관을 떠나라. Leave는 떠나다. Gym이라는 거는 체육관이죠. Gym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gymnasium, 체육관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Right now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죠.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Fine, 좋아요. I don't need to listen to you anymore. 자, 난 더 이상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don't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anymore는 더 이상 이런 말이죠. I quit. 내가 그만두죠. 자, quit은 그만두다. He walks out of the gym. 자, gym은 gymnasium, 체육관이라고 했죠. 그가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he는 누굽니까? 당연히 크루즈죠. 자, 카터가 말합니다. Is there anybody else who doesn't want to sign this contract? 자, else는 다른 이란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 anybody를 꾸며주고 있죠. 자, 다른 누군가 있습니까? 자, who 이하도 anybody 꾸며주고 있죠. Who doesn't want to sign this contract? sign은 서명하다. contract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원치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Students look at each other.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Two more students. 두 명의 추가 학생들이 leave the gym, 체육관을 떠납니다. And the others. 여기서 the others는 나머지 학생들이죠. 나머지 학생들이 머무릅니다.
Stay focused라는 거는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Carter teaches the players to stay focused and play together as a team. 자, 그래서 Carter는 선수들이 stay focused, 집중하도록 가르쳤으며 to play together as a team, 하나의 팀으로 함께 경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to stay와 to play가 병렬 구조인데요. 두 번째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cruise realize. 자, cruise는 선수죠. 그 체육관에 떠난 선수죠. 자, cruise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요 어순 잘 봐 두세요. Up the court라는 거는 코트 밖, 즉 경기장 밖입니다. How tough life is off the court. 자, 이 경기장 밖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크루즈는 깨닫습니다. Realize, 깨닫다. And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How much basketball means to him. 힘이 가르치는 거는 크루즈죠. 자, 농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크루즈는 깨닫습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did the contract Carter handed out state? 자, handout이라는 거는 제출하다, 건네다 뜻이죠. 카터가 제출한, 카터가 건네준 계약서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state는 명시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It stated that, 자, it은 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시했습니다. The players would attend all of their classes and maintain a 2.3 grade point average. 선수들이 그들 수업 모두 다 참가하고 선수들이 평균 평점 2.3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계약서는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Later, 나중에 the team wins an inspiring victory. 자, inspiring 현재분사 ing 능동과 진행이죠. 감동적인입니다. 자, 나중에 그 팀은 감동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While, 뭐하는 동안에 크루즈 watches from the crowd. 자, 크라우드는 관중이죠. 크루즈가 관중으로부터 경기를 보는 동안에 그 팀은 감동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Eventually, 결국은 he, 그는, 여기서 그는 크루즈죠. 크루즈는 decides to come back,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How did Cruz react to Carter? 자, react to는 누구에게 반응하다? 크루즈는 카터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He ignored Carter. 그는 카터를 무시했습니다. And was disrespectful. 무례했습니다. 누가? 그쵸. 크루즈가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Respectful이 존경할 만 아닌데 앞에 dis가 들어갔으니까 disrespectful 하면은 무례한이란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Cruz reacted that way? 자, that way는 그런 방식이죠. 크루즈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I don't think he realized how important it was to respect the coach. 자, 코치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코치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가 깨달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143쪽 다섯 번째 줄부터입니다.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Cruz comes into the gym. 자, 짐은 체육관입니다. 크루즈가 체육관에 들어옵니다.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How can I get back on the team? 자, get back on 되돌아오다. 제가 어떻게 팀에 되돌아올 수 있죠? 자, 카터가 말합니다. If you want to rejoin the team. 자, rejoin은 다시 합류하다. 크루즈, 네가 팀에 다시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You need to do 1000 push-up. 자, push-up이라는 거 팔굽혀펴기죠? 당신, 즉 너 크루즈는 1000번 팔굽혀펴기 할 필요가 있고 1000 reps around the gym by Friday. 금요일까지 자, 이 체육관 1000바퀴를 뛸 필요가 있다. 랩이라는 거는 트랙의 한 바퀴를 랩이라고 불러요.
자, 다른 선수들이 말합니다.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해요. Could you start doing push-up? 자, push-up이라는 거는 팔굽혀펴기죠. Start ing 뭐뭐하기 시작하다. Cruz는 push-up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Carter continues coaching. Carter는 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continue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거 continue to 부정사로 바꿔도 뜻은 똑같죠. On Friday, 금요일에. 자, 카터가 말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이다. 자,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해석하지 않죠. But 그러나, you still have 100 push-up and 100 laps to go. 자, you라는 거는 크루즈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자네는 팔굽혀펴기 100번, 그리고 체육관 돌기 100번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서 to go는 해야 할 이란 뜻입니다. 해야 할 100번의 발급협회기와 해야 할 100번의 체육관 돌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아직 안 했단 소리죠.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It's time to give up, Mr. Cruz. Cruz군 포기할 때다. 자, it is time to 부정사, 뭐뭐 할 때이다. 이 원래 문장은 It is time you should give up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라일이 말합니다. I will do them for him. 자, 힘이 가르키는 건 크루즈죠. 데미 가르키는 거는 100번의 발굽혀펴기와 100바퀴 도는 겁니다. 자, 코치님, 내가 그를 위하여, 즉 크루즈를 위하여 100번의 발굽혀펴기와 100바퀴 도는 거 할게요. You said that. 자, 대생략돼 있죠. 자, 당신은 말했잖아요. We are a team.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고 당신은 말했죠. When one person struggle, we all struggle. 자, struggle은 힘겨워하다. 한 사람이 힘겨워할 때 우리 모두 다 힘겨워합니다. When one player triumph, 한 선수가 승리를 할 때 we all triumph,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됩니다. Right? 맞죠? Triumph라는 거는 승리를 하다, 이기다는 뜻입니다. 자, 캐년이 말합니다. I will do some too. 나도 좀 할게요. Come on, guys. 얘들아, 힘 좀 내봐. Let's help him out. 우리 크루즈를 돕자. 힘은 크루즈죠. Let's는 let us의 뜻입니다. 뭐뭐 합시다, 이런 뜻이죠. Other players do push-up together with Cruz. 다른 선수들이 크루즈와 함께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Push-up, 팔굽혀펴기. Carter seems impressed. Carter는 감명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불완전자동사의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는 게 맞죠. 자, 과거 분사를 쓴 이유는 감명을 받은 건 수동과 완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did Carter tell Cruz to do to get back on the team? 자, get back on, 복귀하다. 팀에 복귀하기 위하여 카터는 크루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He told Cruz, 자, 그는 크루즈에게 말했습니다. To do 1000 push-up and 1000 laps around the gym by Friday. 자, 금요일까지, by Friday. 금요일까지 팔굽혀펴기 1000회, 그리고 체육관 1000바퀴 돌기, 를 하라고 그는 크루즈에게 말했습니다. 자, with 목적어 분사금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자, with 크루즈 being back on the team입니다. 크루즈가 팀에 복귀한 채로. 자, being 생략되어 있죠. They go undefeated. 그들은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undefeated 하면은 무패의란 뜻인데요. 자, 동사 go와 같이 쓰이면은 무패를 이어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For the last of the season,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은 무패를 이어갑니다. And they even win a big tournament. 자, 토너먼트는 대회죠. 그들은 심지어 큰 대회에서 승리를 합니다.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Carter gave Cruz such a hard task? Such a hard task, 그렇게 힘든 일. 팔굽혀펴기 1000번, 그리고 체육관 1000바퀴 돌기, 그 일이죠. 당신은 카터가 크루즈에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He want to see whether Cruz had really make up his mind to follow his direction. 자, direction 지시죠. 자, his direction은 당연히 카터의 지시죠. 자, 크루즈가 카터의 지시를 따를 마음을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카터는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기 원한 사람은 당연히 카터죠. However, 그러나 카터 later discovers that
파터는 나중에 발견합니다. 자, 뭘 발견합니다? Some of the students, 학생 중에 일부분이 have been skipping classes, 수업을 빼먹어 오고 있으며 getting failing grade, 낙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커터는 나중에 발견합니다. 자,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 skip이라는 건 빼먹다는 뜻이고 class는 수업이니까요. skip classes 하면은 수업을 빼먹다는 뜻이죠. get failing grade라는 거는 낙제하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는 점수를 얻었다는 건 낙제하다는 뜻이죠. He decides to do something. 자, he는 당연히 카터죠. 카터는 무언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decide 두 부정사,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In front of the gym door, 체육관 문간 앞에서. 자, 여기서 gym이라는 거는 gymnasium, 체육관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캐년이 말합니다. What's up, Cruz? Cruz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I don't know. 나 몰라. This note says. 자, 이 쪽지가 말하고 있어. The practice has been cancelled. 연습이 취소되었다. 자, has been PP,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자, practice 연습이죠. 연습이 취소됐다고 쪽지에 쓰여 있어. And the coach is waiting in the school library. 자, 학교 도서관에서 코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쪽지가 씌어져 있어. 자, 비동사 더하기 ing. 현재 진행형이죠. 왜? 비동사가 현재니까요. 자, 캐년이 말합니다. The library, 도서관이라고. I don't even know where the library is.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난 심지어 몰라. 자, 타동사 know에 걸리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더하기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주어동사입니다. In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서. 자, 카터가 말합니다. Gentlemen, 직원들, in this hand, 이 손에 I have the contract you sign. 자,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이 사인을 한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자, contract 계약서입니다. In this hand, 이 손에 I have academic progress report from your teachers. 여러분의 선생님으로부터 온 학업 진척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 자, 아카데믹 하면은 학업의 학교의 이런 뜻이고요. 프로그레스는 진보, 진척이라는 뜻입니다. The gym will stay locked. Stay locked이라는 건 잠기다 이런 말이죠. 체육관이 잠길 거야. Until 뭐뭐 할 때까지 we all satisfy the terms of this contract. 자, 이 terms라는 건 조건입니다. 이 계약서의 조건을 satisfy 만족시킬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이 계약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체육관은 잠겨 있을 것이다.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But why? 그러나 왜요? We are undefeated. 우리는 무패입니다. 우리는 진 적이 없습니다. 자, undefeated 하면은 무패의란 뜻이죠. And we won the tournament. 자, 우리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Didn't you want us to win? 당신은 우리가 이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자, want라는 불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us 나와 있고요.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쫓아왔습니다. 카터가 말합니다. That's not the point. 그게 포인트는 아니야. 그게 요점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What, 뭐뭐인 것, the thing which의 뜻이죠. Wha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 than winning, 승리보다도. 자,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is respecting the rules, 규칙을 존경해 주는 것이고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behavior.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behavior, 행동이죠. responsibility는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be responsible for는 take responsibility for로 바꿀 수 있어요. 책임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에 동명사 respecting이 나와 있고요. 주격 보호 자리에 동명사 taking이 나와 있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If you don't realize that, that은 그것, 대명사죠.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you will never succeed,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Or even adjust to the real world. Adjust to라는 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실제 세계에 적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 네버가 또 adjust to에도 걸리네요. Never succeed, never adjust, 이렇게 걸리고 있어요. I believe that. 자, that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 생략됩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자, honor라는 건 준수하다는 뜻이죠. Honoring this contract. 이 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이
i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라고. 무슨 단계? For you. 여기서 for you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해주었죠. 당신이 to take a responsibility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책임을 지는. 이 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Question number 7. 7번 질문입니다. Why did Carter decide to lock the gym? 카터는 왜 체육관을 잠그기로 결정했습니까? 짐은 체육관이죠. He found out that 그는 대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Some of the players have been skipping classes and getting failing grades. 선수 중에 일부가 수업을 빼먹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낙제점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걸 그가 발견했습니다.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What did Carter tell the student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games? 카터는 학생들에게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He told them, 그는 학생들, 즉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Respecting the rules, 규칙을 존경하는 것,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Is more important. 자, 규칙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144쪽 23번째 줄부터입니다. 스페셜 레슨 코치 카터. Now, 이제는 I want you to go home. 여러분이 집에 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want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문장인데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문장 구조입니다. 또 뭐 하기 원합니다? to look at your lives tonight.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look 앞에 to 생략돼 있죠. and to ask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ask 앞에도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do I want a better life?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If the answer is yes, 만약에 정답이 yes라면, then, 그렇다면, I promise you that 나는 여러분에게 대절리아를 약속합니다.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get you to a better life.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to get you to a better life.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 권한 내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거다. 라고 나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The athlete, 운동선수들이 are deep in thought,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 deep in thought 하면은 깊은 생각에 잠긴 이란 뜻이죠. In Carter's office, 카터 씨의 사무실에서. 자, principal,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lock the gym. 저 lock은 잠그다. gym은 체육관이죠. 네가 체육관을 잠갔다고? Are you crazy? 너 미쳤니? 자, 카터가 말합니다. Nobody expect them to go to college.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온 구조죠. 아무도 그들이 대학에 가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자, expect는 기대하다. 자, 미스 게리슨. 게리슨 여사. 자, 교장 선생님 이름이 게리슨이네요. Nobody even expect them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아무도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 기대조차 안 합니다. 자, graduate from 하면은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라는 뜻이죠.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stop neglecting them. 자, them이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자, 우리는 학생들을 neglect, 자, 방치하는 거죠. 학생들 방치하는 걸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죠. And make them realize that they can do more. 그들, 즉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make 목적어 동사원형이 쓰인 문장 구조죠.
물론 여기서 동사 원형은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프린시펄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So you take away the one thing that they are good at.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They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잘하는 한 가지 일, 농구입니다. 학생들이 잘하는 그 한 가지를 당신이 빼앗았니? Take away, 빼앗다 라는 뜻이죠. We both know that,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For some of these boys, 이 소년들 중에 일부에게는 This basketball season will be the best part of their lives. 이 농구 시즌이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자, 카터 씨가 말합니다. 자, don't you think that's the problem?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What did the principal think of Carter's idea of locking the gym? 자, 락은 잠그다, 짐은 체육관이죠. 자, 체육관을 잠그는 카터 씨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She disapproved of Carter's locking the gym. 자, approve가 찬성하다인데 this가 들어갔으니까 disapprove는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녀는 카터 씨가 체육관 잠그는 행동을 반대했습니다. And so to that, 그리고 대절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He shouldn't take the basketball away from the student. 그가, 즉 카터 씨가 학생들로부터 농구공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The Coaches Act, 여기서 The Coaches Act가 뜻하는 것은 체육관문 잠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 코치의 행동이 angers the parents, 부모님을 화나게 합니다. 어떤 부모님? Who 이하인 부모님?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기를 기대하다. 자,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Who expected the team to keep winning? 팀이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부모님을 코치의 행동이 화가 나게 합니다. 자, 코치의 행동은 팀이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부모님을 화나게 합니다. Eventually, 결국은 the school board, 학교 운영위원회가 conference Carter, 카터 씨를 직면하게 됩니다. 맞서게 됩니다. 자, confront는 맞서다, 직면하다 라는 뜻이죠. Parents 1, 1번 부모님 말씀입니다. Basketball is all these boys have. 자, these 앞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자, 농구는 이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야, all, 전부야. Should Carter be allowed to take that away from them? 자, 대시 가리키는 건 농구죠. 자, 데미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these boys입니다. 이 소년들로부터 카터 씨가 농구를 take away, 빼앗아 가도록 허락을 받아야만 할까? 자, other parents, 다른 부모님들이 shouting, 소리를 지르며 no! 라고 말합니다. 보드 체어맨, 학교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십니다. Quiet! 조용하세요. Let's hear from Coach Carter. 자, Coach Carter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let's hear, 들어봅시다 라는 뜻이죠. Let's는 let us를 줄인 말이죠. 뭐뭐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Coach Carter가 이야기합니다. You really need to consider the message that you are sending these boys.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소년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 뜻입니다. 대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뜻은 접속사죠. 즉, 더 메시지와 동격이 되는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they가 뜻하는 것은 these boys죠. 자, they are above the law. 즉, 그들, 이 소년들이 법 위에 있다. 이 소년들이 법을 초월한다. 이 소년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여러분이 이 소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 am trying to teach them discipline. 자, 데미 가르치는 거 당연히 these boys죠. discipline은 규율입니다. 나는 이 소년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치 카터가 했던 말 중에 they are above the law. 자, 그들이 법 위에 있다 라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웹스터 사전을 뒤져보면요, above the law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idiom인데요. 자, not required to obey the law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필요가 없는, 법을 복종할 필요가 없는 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다가 자, above the law definition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 phrase above the law describes a person who is exempt from following the rules. 자, exempt이라는 거는 면제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bove the law라는 요 어구는 자, 법을 따르는 것에서 면제된 사람을 묘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Or at least thinks he or she is exempt. 적어도 그 사람이 법에서 면제가 됐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Usually a person who is above the law has a very high government position or a lot of power. 주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높은 정부 지위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 above the law를 치면은 이런 예시문이 나옵니다. 자, don't think you are above the law. 당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당신이 법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는 이행하다는 뜻이고요. 자, contract는 계약서입니다. It won't be long before라는 거는 머지않아 뭐뭐할 것이다. 자, before 뭐뭐하기 전에 자,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 이 말은 머지않아 뭐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If these kids don't honor a simple contract. 이 아이들이 단순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 머지않아 breaking laws, 법을 위반하면서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저 밖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Question number 10, 10번 질문입니다. What was Carter trying to teach the players? 그럼 카터가 코치 카터가 선수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He was trying to teach the players discipline. 자, discipline이라는 규율이죠. 그는 선수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Despite Carter's speech, 카터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뜻이죠. The board fought to unlock the gym. 위원회는 투표해서 체육관을 열기로 합니다. 자, 이 the board라는 건 위원회고요. vote는 투표하다는 뜻입니다. 언럭은 열다, 짐은 체육관이죠. 투표해서 체육관에 열기로 합니다. 자, be about, 막 뭐뭐 하려는 차입니다. Carter is about to resign. resign은 사임하다죠. Carter는 막 사임할 차입니다. But 그러나, he decided to visit the gym one last time. 그는 체육관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decided t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대여 그곳에서 체육관이죠. 체육관에서 he sees something shocking. 그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봅니다. 자, shocking is something 꾸며주네. 충격적인 어떤 것이란 뜻이죠. All the players, 모든 선수들이 are studying together,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가 말합니다. Sir, 선생님, they can open the doors of the gym. 자, they는 일반인, 그냥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체육관의 문은 열 수가 있어요. But 그러나 they, 사람들이 cannot make us play. 우리로 하여금 경기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us 썼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us는 크루즈를 포함한 농구 선수들이죠. 자, 이 문장을 보면서 갑자기 이속담이 생각나네요. You can lead a horse to the water. 자, 당신은 말을 물가로 이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But 그러나 you cannot make him drink. 말로 하여금 억지로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We are going to prepare the contract. 자, we는 당연히 크루즈를 포함한 농구 선수들이죠.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Prepare은 이행하다. Contract는 계약서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은 계약서를 이행할 겁니다, 선생님. Now, 이제는 we, 우리 선수들, 우리 농구 선수들은 no, 압니다. 자, 뭘 압니다? What's important in life?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 농구 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What은 the thing which의 뜻을 갖는 관계의 대명사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d it's all because of you. 자, 여기서 you는 당연히 코치 카터죠. 이 모든 것이 당신 코치님 덕분입니다. 자, because of 다음에 명사 구를 쓰죠. Thank you, sir.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코치 카터가 이야기합니다. 젠틀맨, 제군들, there's only one way to say this. 자, to say this가 wa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죠. 자, 이것을 말할, to say this. 이것을 말할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합니다. We've achieved our goal.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achieve 달성하다. goal은 목표입니다. The team members, 팀 구성원들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and raise their grades. 그들의 성적을 올립니다. raise 올리다. grade는 성적이죠. 자,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자, pupil 이행하다. fulfill the contract. 계약서를 이행할 만큼 충분히 그들의 점수를 올립니다. later. 나중에 the team. 그 팀은 competes in the state basketball tournament. 주 농구 경연 대회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compete라는 거는 참가하다, 경쟁하다 라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11. 11번 문제입니다. What were the players doing? 선수들이 뭐하고 있었죠? When Carter came back to the gym. 짐은 체육관이죠? 자, 코치 카터가 체육관에 되돌아왔을 때. 자, come back to 되돌아오다. 자, 코치 카터가 체육관에 돌아왔을 때 선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They were studying together.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Question number 12. 12번 질문입니다. What do you think Carter meant when he said we've achieved our goal? 자, 그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말했을 때 카터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he meant that 그가 대절리아를 의미했을 것 같다. The players had grown up enoug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ives. 자, take responsibility for 책임지다는 뜻이죠. 자, 선수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질 만큼 충분히 성장을 했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의미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fail to 부정사 뭐뭐하지 못하다. 자, final 하면은 the final은 결승전이죠.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The players fail to win the final. But 그러나 they achieve something far more important. 자, they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achieve 성취합니다. 자, far라는 거는 비교급 모아를 꾸며주고 있죠. 훨씬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far more important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Belief in themselves, 그들 내부의 믿음이죠.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hope for the bright future,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어서 in life beyond the basketball court. 자, life beyond the basketball court라는 거는 농구 경기장 밖에서의 삶입니다. 농구 경기장 밖에서의 삶에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이 성취합니다.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